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가르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중학생 친구들을 가르쳤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문제야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굉장히 따랐었어요. 왜 따랐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친구들을 문제아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쁜 친구들, 하지만 어디 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친구들, 친구처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선생님 영어가 좋아졌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거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80대 어르신까지 다 가르쳤었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오픽이라는 스피킹 시험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오픽이라는 시험은 2주에서 3주 만에 스피킹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친구들이 많았냐면 오픽이라는 성적이 있으면 이 성적만 있으면 취업이 되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취준생, 저는 1년차, 2년차, 3년차예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영어 스피킹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절실함을 봤었어요. 근데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가 않아. 왜냐하면 오픽이라는 시험은 유창성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유창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삶이고 인생이고 어떻게든 바꿔주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은 영어라는 소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들의 영어 소리를 바꿔서 성적을 내게 할까? 연구해서 성적을 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가쥬아다라는 별명이 친구들이 불러준 별명이거든요. 선생님 저 취업하게 됐어요. 저 3년 만에 취준생 벗어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제가 오픽 수업을 할 때 첫날 가르쳤던 수업이 소리 수업이었어요. 오픽 수업이 아니라. 그 소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세상에 이런 게 더 있어? 다들 이런 표정을 줬었거든요. 그 영상을 우연찮게 유튜브에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지금 현재 30만 조회수를 자랑을 하죠. 왜 이때까지 이런 거 가르치질 않았나요? 대한민국 교육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 회화, 소리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영어 소리를 가르치면서 국내에 사시는 분보다 미국에 사시는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코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영어를 선생님 너무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소리 튜닝을 하게 돼서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이게 성장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어, 사람들 가르치고 너무 재밌다 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가면 갈수록 교육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책임감,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시키지? 이분을 어떻게 내가 성장시키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는 코치님들이랑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좌절하지 않게 매일매일 칭찬해드리자,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소리툰 영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해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은 영상을 좀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에게 돌려드리자 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육이라는 거를 무겁게 생각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best version이 아니에요.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게 만들까? 어제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할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챌린지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분을 제가 돌려드리고자 앞으로는 좀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공부하실 수 있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저희가 기획해서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돌려드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장을 일으킨 소리 튜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게끔 감사제라는 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을 할 거예요. 챌린지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품이 들고 힘들고 해도 다양한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즐기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갈 건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어떤 챌린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바로 기획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클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사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